여기 아래 봐봐. 옆에 뚫리긴 하는데 일단 여기서 막고. 마이쩡 마이쩡. 자, 복싱 챔피언 시작. 평범한 형이 아니라고. 복싱 챔피언이야. 형 괜찮은 거 맞지? 아 너무 카운터 능력 아니야? 야, 멀리서 총 쏘는 좀비가 어딨어? 자, 앞에다가 집. 집이었네. 어쩐지 많이 오더라. 여기 이상하다. 저기 집인가 보다. 복구해봐 일단. 아, 복구해봐. 복구 가능? 아, 오늘 고인할래요? 고물할래요? 자, 해봅시다. 원더 강화입니다. 원더 강화. 원더 강화인데 이 원더를 지으면은 애들이 능력이 강화가 됩니다. 배농 같은 애들도 오죠. 크공을 지으면 이제 농장과 풍차, 이게 식량과 에너지가 상승 늘어나고, 불멸자를 지으면 병사들의 공격력이 늘어나고, 승벽을 지으면 이게 주변의 인컴이 늘어나고, 번개첨탑을 지으면 테슬라범이랑 공격 사거리가 늘어나고, 아틀라스를 지으면 이속이 늘어납니다. 근데 폭풍고시네요. 그러면 원더를 지을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있겠네요. 자, 원더를 지을 수 있을 만한 시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어디 한번 빡시 가볼까요? 랜덤 비리스 저거 다 지을 수 있냐고요? 지으려면은 좀 빡빡하게 운영을 해야겠죠? 폭풍 곳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 같기도 해요. 폭풍 곳은 웨이브가 아예 안 오니까. 어디 한번 존버 메타라고 생각하고 가보면 되겠다. 자, 존버 메타라고 생각을 하고 가봅시다. 자, 금보이랑 천 받아주고, 그 다음에 목재공박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여기로 올라가면 될 것 같고, 집터 계속 올라가고, 마괴는 관리스타하고 충격타워 활용하면 돼요. 이게 초반에는, 그러니까 내가 충격타워를 쓰는 걸 거의 못 보시기 때문에 이제 충격타워를 좋은지 몰라서 안 쓰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 충격타워가 웨이브를 막는 데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물론 사지포가 올라갈 수 있으면 좋은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사지포로 올라가기에는 40포까지 올라가는 단계를 성장하는 게 많이 어렵고, 기름 짓고 뭐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어렵고, 일반적으로는 충타와 발리스타 그리고 벽을 진짜 한 줄 두 줄 짓지 말고 막 일곱 줄 여덟 줄 열 줄 이렇게 짓듯이 막 지어. 그래서 벽을 최대한 많이 지어가지고 그 벽이 허물어지는 동안에 하나씩 커버를 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어쨌든 지대를 다시 해봅시다. 맞아. 여기다가 집터 마저 올라가고. 여기가 막혀있나? 레인저 다시 여기 내려와서 여기 막아주고. 네. 자, 여기 아래에 막혀있는 거 확인했고, 여기 라인 밀어주고, 위에 계속 정리해주고. 아하. 자, 위쪽 정리. 아래쪽 정리. 그 다음에 집터 계속 확보. 중요하다. 집터 확보. 좋아. 어느 정도 지금 좀 됐지? 성장이. 훌륭해. 자, 농장 업그레이드 올라갈 준비. 테크 빨리 올라갑니다. 좋고, 농장 업그레이드. 그러고 나면은 이제 라인들 먹어주면서 원더를 올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목재를 조금 더 캐고 싶은데, 여기 10자리 정도 하나 더 캐면 좋겠는데, 10자리를 캐기에는 앞에 있는 좀비들이 많아가지고 당장 어려울 것 같고, 풍차 정도가 올라가야 될 상황이니까 풍차 정도 여기 하나 올라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 앞으로 이렇게 집터 몇 개 더 지어줍니다. 자, 집터. 그 다음에 여기 아래 테슬라 지어서 여기 집. 식량 없고. 자, 레인저로 격 잡아주고, 발리스타부터 빨리 올라가서 라인부터 확보를 좀 해줍니다. 자, 발리로 라인 확보를 해놓은 다음에, 그리고 나서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밀고 나가면 될 것 같고. 자, 농장 업그레이드 끝나는 대로 바로 맞춰서 올리고, 여기 우측 옆에가 생각보다 깔끔하지? 조금 더 앞으로 나가도 될 듯. 자, 여기 앞쪽으로 이렇게 발리스타 앞쪽에. 아이고, 우리 가성비 부세님 그 정기 구독 연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지포가 올라가려면은 주조소까지 올라가야 돼요. 주조소.
주조소까지 올라가서 이제 주조소에서 올라가야 되는 건물이 그 기름통. 기름통도 있어야 되고 뭐 있어야 되는 게 좀 많습니다. 자, 앞쪽에 발리스타 라인 더 앞쪽으로 빼주고 목재 부족한 것 같으니까 굿자리 여기 하나 먹어줄 수 있게 준비해주고 왜냐면은 처음 하면은 사지포까지 못 올라가. 이게 게임이 그렇게 친절한 게임은 아니어가지고 태클을 그렇게까지 올리기가 힘들어요. 주조소 태클까지 올라가는 게 되게 자, 군인 3마리 우리 햄티아울님도 정기구독권 연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난이도를 좀 낮게 하신 거 아니에요? 저분은 처음부터 400%를 하신다는데? 처음부터 400%면 난이도가 높아가지고 막느라 바빠가지고 태클을 못 올라가던데. 요 아래쪽이 뭐가 있니? 자, 일단 빠르게 계속 티플을 올라가줘야 되는 게 맞고 시작. 집 원더가 이번 능력이기 때문에 원더를 짓기 위한 이 기반 마련을 집중해야 됩니다. 집은 발리만으로는 못 밀죠. 근데 400%는 밀 겁니다. 400%는 집이 별로 없어가지고 아마 밀걸? 밀릴 것 같아. 목재를 더 먹어야 되는데 목재 먹을 데가 어디 있나? 여기서 먹어야 되나? 10자리. 전진 발리를 해도 집이 은근히 안 밀려가지고. 아이고, 우리 재북님도 구독권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집 계속 올라가주고요. 이 위에가 지금 좀비가 그냥 많은 건가? 집인가? 약간 느낌은 집인데? 살짝 웨이브 오는 건 집 냄새가 나네. 집 냄새가 살짝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가민가 할 때가 제일 어려워. 이 게임이 가장 어려운 타이밍이 지금 같은 쩌런 타이밍. 저게 집인지 아닌지 구분이 어려워. 자, 여기서 여기다가 이렇게 집 같은 거 가져 올릴 거 올려주고. 견적 잡는 게 되게 힘들어요, 이 게임은. 그 견적을 잘 잡으면 고수의 반열에 올라가는데 여기가 막혔는지 여부를 좀 확인하고 싶네. 자, 철이 없거든요 지금. 철이 없어가지고 철을 좀 캐면 좋겠는데 일단 일자리를 좀 캐볼까? 일자리를 좀 캐고 그 다음에 좀 일자리를 캐가지고 저걸로 좀 다른 걸 해보자. 자, 지금 상당히 맵이 난해하네요. 난해하다. 일단 창고가 빨리 올라가줘야 되니까 창고 하나 올라가고 집이 남쪽이네요. 집이 남쪽이고 그러면 내가 봤을 때 방어선을 지금 다르게 짜야 돼. 방어선을 이쪽에다 이렇게 짜주는 게 맞아. 자, 이쪽 남쪽인 거 확인했고 남쪽이니까 여기 앞에 레인저로 마저 밀어주고 동쪽하고 이런 쪽을 이제 내가 밀고 북쪽하고 밀고 할 준비. 자, 일단 자, 여기 앞에를 밀어주고. 아이고 아이고, 우리 재북님 3티어 구독권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3티어 구독권이면 되게 비싼데요. 야, 암살인가? 암살이었나? 뭐야? 인사하는 사이에 뭐야? 암살이었나?
자, 나무집 좀 더 올라가고 원더를 올라갈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전에 일단 스나 덮밥을 준비하고 여기 철, 그 다음에 철로 다시 솔저를 뽑을게요. 당분간은 좀 솔저가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솔저들을 활용해가지고 앞쪽을 더 라인을 밀겠습니다. 자, 사이사이에 풍차 올라가줄 수 있는 거 여기다 올라주고 창고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일단 창고는 천천히 올라갈 준비하고 폭풍 곳이기 때문에 18일자 웨이브에는 병력이랑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 되니까 강화된 병력으로 함께 하면 돼요. 자, 앞에 좀 밀리는 라인이나 이런 것들은 뒤에 발리 좀만 더 지어가지고 도와주면 되고, 자, 발리가 있으면은 발리도 충분히 화력이 나오고 스플래시기 때문에 솔저랑 같이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싸우면 됩니다. 자, 앞에다 솔저 좀만 덮어가지고, 그래도 솔저가 몇 마리 정도 더 있어야 라인을 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 좋아요. 잘 밀죠? 자, 잘 밀고 지금은 이제 계속 내가 성장을 하고는 있는데 여기 있는 발리스타 같은 것들은 뿌시고 위로 좀 올라가줘도 될 것 같고 철 1짜리 먹어주고요. 철이 중요합니다. 지금 나한테 철 1은 되게 중요해. 자, 여기 앞에 발리 하나 지어서 좀 막아주고, 좋아요. 앞쪽으로 전진 발리 붙여주고, 자, 그래서 12시 방향을 좀 앞으로 나가가지고 여기에서 이득을 보자. 좀 그게 맞지. 자, 솔저 나온 걸로 여기 앞에 맞춰주고 이제 석재 공방 좀 올라가줄 준비. 아, 석재 공방 올라가줄 준비 해주고, 아유 끄적뱅이님 300피트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폭풍곳이 양날의 검인데 맵 정리를 제대로 못하면은 되게 어려운 거예요. 맵 정리를 못하면 맵 정리만 할 수 있으면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긴 한데, 그래서 성장만 빨리 해줄 수만 있다면 좋은데 행보에 익숙하지 않으면 어려울 수 있다. 자, 은행부터 빨리 올라갈 준비. 스나이퍼부터 뽑아서 라인 밀어주고, 라인 밀어가지고 먹을 수 있는 라인들 먹으면서 웨이브 준비하겠습니다. 철 여기 있는 거 하나 먹어야 될 것 같은데 저기 있는 철 먹기가 쉬어야 말이지. 자, 앞쪽으로 전진. 전진, 전진. 창고 하나 더. 창고 하나 더 온. 그 다음에 창고 이쪽에서도 하나 더 온.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좋아요. 앞에다가 스나이퍼 더 추가. 철이 지금 그러면은 여기에서 1, 여기서 1 캐가지고 2야? 나 지금 철 2 캐면서 좋아하고 있는 거야? 겨우 철 익히면서 지금 행복해하고 있었네. 그 시절에 저는 철이 없었죠. 자, 기술 철조마. 자, 12시 정방향으로 추정되는 곳 여기에 발리스타 라인 올리고, 여기 너무 라인 좋다. 왜 마귀 여기서 오면은 기가 막히겠네. 이거 마귀가 저기서 온다? 와, 상상만 해도 짜릿한데? 자, 석재부터 먹고 그 다음에 여기 앞에 금광도 먹고 병력들 계속 추출. 자, 추조소 끝나려라. 구독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동쪽부터 정리를 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재봉님, 아유 구독권 10개 선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옵니다. 410%도 나와요. 한 150%만 넘어도 나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스나 빨리 덮어봐주고 이제 안정권에 접어들 수 있게 준비를 하자. 자, 여기 아래쪽도 밀어주고 스나이퍼로 같이 진출. 스나이퍼 더 있어야 됩니다. 자, 스나이퍼 더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봤을 때 지금 나한테 필요한 건 돌멩이인데 돌멩이가 어딨냐. 맵에 돌멩이가 없는 것 같은데.
아이고 플러피 베드미콘님도 구독권 이렇게 숨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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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권 선물 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이게 정말 많은 선물을 받아서 제가 오히려 과분하다고 느끼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your subscribe gift. Thank you. 자 원더를 아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일단 위에 돌연변이 왔는데 돌연변이 뭐 무난하게 커튼 끝났고 무난히 끝났고 위쪽에 관리 좀 이렇게 더 지어가지고 막아줘야겠죠? 아마 돌연변이 소음 듣고 좀 밀려오는 애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여기 위에 같이 막아주고 자 동쪽 아래 내려가주면서 라인 정리하면서 정리. 이게 원더가 지금 올라갈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원더를 올라가기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병식들이 계속 나오면서 맵 정리를 하고 그리고 집터를 더 먹던지 뭘 하던지 해야 되는데 땅이 되게 애매하네. 그치 땅이 애매해가지고 지금 뭘 하나씩 막 찍기가 애매하다. 아 진짜로 뭔가를 막 지어서 성적을 해야 되거든 지금. 지어서 성적을 해야 되는데 그럴만한 여력이 별로 안 나오는 느낌이랄까. 등산 룰렛 오늘 돌릴 각이라고 그런 끔찍한 얘기 하지 말아줘. 거짓말이지? 거짓말이라고 해줘 빨리. 거짓말이지? 거짓말이잖아. 아니지? 하 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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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등산을 가야 되는 거지? 갑자기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되네? 내가 왜 등산을 가야 돼? 어? 야 생각해보니까 이해가 안 되네. 내가 왜 등산을 가야 돼? 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어이가 없네? 내가 왜 등산을 가야 되냐고. 산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는 그거 산에 올라가시는 유명하신 분들이 하는 말이잖아 그거.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써. 참 유명해져 보자고요. 산 오른다고 안 유명해져. 산 오른다고 안 유명해지고 나만 힘들어 그냥.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만 힘들고 끝인데. 아. 생각만 해도 짜릿하다 아주 그냥. 아 후원 열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는 여기서 더 열심히 하면 나 죽어. 현상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더 열심히 하면 나 이제 남은 건 자는 시간을 4시간 미만으로 줄이는 것밖에 없어. 앞으로 여기서 더 열심히 못하고 꾸준히 더 오래오래 방송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벌써 그 정도라고. 언티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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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컷 언티형 컷 컷 자 집
날짜. 또 올라가시. 여기 막혔어? 막혔어? 오케이. 여기 아래로 확인. 확인. 아래로 내려가야지. 자, 에너지 공급량, 급류인량. 자, 12시 정리. 12시 정리. 지금부터 나오는 병력들 다 아래로. 자, 테슬라 앞쪽으로 이동. 앞쪽으로 이동. 창고 여기 하나 온. 그 다음에 테슬라 안쪽에 더 이동. 여기 안쪽 아래쪽으로 이동. 자, 돌지퍼 올리고 아래에 있는 돌연변이 왔고. 돌연변이 컷. 이렇게 확인. 스나이퍼 다 뽑고.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집. 자, 집 좋아요. 지금 정도면은 이제 원도 올라갈 수 있어. 내가 봤을 때 이 정도 했으면 이제 원도 올라갈 만해. 원도 이제 올라가야지. 원도 올라가야지. 원도 안 올라갈 거야. 자, 이 위에 정리 끝났지? 대충 빼야지. 이쪽은 이제 신경 꺼야지. 근데 철이 너무 없는 거 아니냐, 베베? 아, 이거 좀 해도 너무하네. 아니, 지금 보니까 좀 해도 너무하네. 야, 원더를 좀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데, 알겠는데. 일단, 여기 하나, 아까 먹으려고 했던 거, 이거 뭐가 있지 않아? 4짜리? 자, 여기 돌리고, 여기 있는 수나들, 이쪽으로 돌아가고. 자, 여기까지. 자, 여기 일단 막아놓고, 폭풍곳이 어디로 올지 모르니까. 스나이퍼로 12시 방향. 여기 있는 수나들로 남쪽 방향. 남쪽에다가 스나이퍼 더 뽑습니다. 여기 발리스 필요 없고. 차량 옆에 철 이거 하나 먹었긴 했는데, 저게 다야. 그 다음에, 에너지. 농장은 됐고. 한시 쪽 철 몰래 먹자고 저거? 아, 근데 여기 철이 먹으면 먹는데, 먹으면 먹는 게 맞지? 이게 맞지? 아, 솔직히 이 철은 먹어야지. 이거 안 먹으면은 병 걸리잖아, 이거? 그치? 내가 생각해도 그래. 이거 안 먹으면 병 걸리지, 이거. 자, 4짜리. 아, 어떻게 먹어도 못 먹네, 이거. 이게 베스트네? 자, 이제부터 건물들 하나씩 올라갈 준비합니다. 철만 있으면 되거든, 철만. 자, 뭐부터 업그레이드 할까? 탐망기 뭐 있었나? 불멸자. 불멸자부터 올라가자. 예, 어서오세요. 자, 석재 사가지고 일단 시장도 좀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여기 부셔가지고 은행도 좀 올라가지고, 은행이 올라가니까 올라가니까 여기 정도 부셔서 은행 하나 더 들어갈 수 있을걸. 자, 은행 여기 하나 더. 시장은 됐고. 자, 인컴 2만대. 인컴 2만인데 문제는 인컴 2만인게 문제가 아니라 인컴 올리다가 지금 성장, 뭐야, 맵을 못 밀었는데 이게 맞나? 맵 정리가 안 됐는데. 이거 맵 정리가 안 돼가지고 될까 싶다.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웨이브가 어디서 올지 모르겠는데. 원더 능력. 불멸자 승벙. 번개첨탑. 번개첨탑을 업그레이드 해줘야 되는데. 번개첨탑. 자, 번개첨탑. 이제 앞으로 이동. 스나이퍼. 집을 밀어야 되는데 집을 밀 수가 있을까 싶다. 빨리 밀어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방어선이 내가 봤을 때 지금 방어선으로는 폭풍도 못 막는데. 지금 방어선으로는 택도 없어.
일단 서쪽. 일단 계속 밀어봐. 일단 계속 밀어봐. 불멸자는 어차피 지으면 되니까. 시간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틀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게 원더를 짓는다고 될 부분인지가 싶네. 쇼타 아직 업그레이드 못했어. 불멸자 업그레이드입니다. 불멸변이 컷. 불멸변이 컷. 그 다음에 발전소 100개만 채우고 목재 부정하고 좀 해주고, 자 목재 부정하고 좀 해주고, 목재, 자 목재 올라왔고 스나이퍼 다시 뽑고 불멸자 끝내서 슈터 업그레이드 눌러놓고 불멸자 올라간다. 자 불멸자 온. 그러면 공격력이 110에서 불멸자 지어줘서 불멸자 모든 병사 공격력 플러스 10% 강화당 모든 병사 공격력 원더 업그레이드. 아 망했다. 망했네. 하나 지어가지고 그 하나만 밀어야 되는 거였네. 분열자 강화 두 번. 공격력 132. 괜찮아. 일단 하피나 베놈이 한 방에 죽는 공격력까지만 올라가도 차이가 클 거야. 자 일단 빨리 밀어봐. 죽더라도 밀어야 돼. 시간이 없어가지고 일단 웨이브가 오기 전에 여기를 좀 밀어놔야 돼. 불멸자 강화 두 번 더. 그럼 공격력 154. 자, 이 12시에 있는 스나이퍼 애들 있잖아? 얘네들로 어떻게 할 건지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 부족이네, 웨이브. 웨이브가 부족이고. 그러면 일단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스나이퍼가 다 돌아와야지. 다 돌아오고 그 다음에 동쪽, 그 다음에 이 위에, 요 위에, 요 위에 스나이퍼 이쪽으로 놓고 저기로 스나이퍼 하고. 내가 봤을 때 여기가 문제인데. 야 여기 여기 아, 아이고 준비 안 했다. 여기 망했네. 자 여기 앞에 스나이퍼 일부, 스나이퍼 일부로 남쪽 막아줘야 되고. 남쪽에 집이 많을 거라. 그 다음에 저 위엔 됐고 12시 쪽 이쪽 막고 스나이퍼 지금 온 애들로 여기 앞에 밀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화력 집중해줘야 돼. 12시 방향 전부 다 여기로 온다. 자 12시 방향 전부 다 이쪽으로 옵니다. 자 좁은 공간으로 다 들어와요. 자 일단 여기까지만 막아봐. 그 다음에 여기는 아래로 좀 내려가봐. 자 아래로 좀 내려가서 어때? 여기 아래 봐봐. 특종들이 많아가지고 남쪽에. 자 일단 여기 막아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병력들 아래로 내려오고 아래로 내려와봐. 자 순화 여기 배치, 추가 배치, 추가 배치.
옆에 뚫리긴 하는데 일단 여기서 막고 5시 밀린 건 알아요. 이거 나봐. 가기 봐. 한 대라도. 철. 뒤에서부터 막는 거 도와줘봐. 그러면 남쪽 막았고 12시 쪽 에너지 마이너스. 빨리 풍차부터. 풍차. 오케이, 그럼 남쪽 막았고. 자, 12시 쪽. 12시 쪽 어떻게 할 건지 생각해봐. 자, 12시. 자, 12시에 있는 애들 뒤로 이제 빠져 한 번. 여기서 한번 다시 2차 방어선 짜. 자, 됐어. 아래 막았고. 병선 위로. 여기 앞에 병. 안으로 들어와, 빨리. 자, 안으로 들어오고. 여기 있는 거 뒤로 빼고. 자, 여기 다시 방어선. 여기 안쪽으로 내려오고. 여기 위쪽에 넓은 공간으로 내가 채워 들어가가지고 막아. 이렇게 채워 들어가서 막고. 그 다음에 일부 스나이퍼로 남쪽 복구 들어가고. 자, 남쪽 복구. 그래서 부족한 거 살리고. 그 다음에 위에 밀고 들어오는 거 여기서 막아주면서 여기 있는 거 40%. 이거 40도 몇 개만 올라가도 여기 밀려오는 거 막을 수 있어. 그러면 사지포하고 같이 위에 막고 있고, 위에 아직 웨이브 옵니다. 이번 웨이브만 막을 수 있으면 돼요. 사지포까지 올라가고 스나이퍼 기도 3개. 자, 아래쪽 밀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여기 있는 사지포들 부셔주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어떻게든 되돌리려면은 창고부터 올라갑니다. 자, 자원 거덜나는 건 창고 지어가지고 해결. 스나이퍼 아래쪽이고. 위쪽에 난리 나고 있죠? 난리는 나고 있는데 어떻게든 막고는 있어. 아직도 웨이브 한창 오고 있습니다. 자, 발리 추가분. 발리 추가분까지 들어가면 이제 막아질 것 같은데, 발리가 있으니까. 하, 된 듯. 와, 살린 듯. 자, 옆쪽 사이드 쪽을 수리해서 올라갈게요, 위로. 자, 살려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기 사이드에 스나들이 몇 마리가 더 있고, 여기 있는 스나 몇 마리만 올라가서 여기 사이드 라인. 자, 불 들어오고 인컴 4000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래쪽은 발리스타 불 들어왔으니까 이제 무시하고 스나이프 위로 올라가고. 자, 이 측면에 끊긴 자원들 라인을 밀고 올라가줍니다. 자, 이쪽 라인 밀어주고, 여기 위에 이제 막히기 시작하고, 여기 위에 정리하기 시작하고. 오케이. 자, 이 애매한 라인들은 내가 이제 부셔버리고, 앞쪽에 테슬라부터 올리고. 오케이. 어서 오시고요. 자, 측면에서 갈가줘 이제. 측면에서 갈가주기 시작하면은 여기 라인 좀 여유 생기잖아. 그렇지. 자, 뒤에서 놀고 있는 스나이퍼들 뺍니다. 제가 봤을 때 뒤에서 놀고 있는 스나이퍼 좀 뺄 필요가 있어요. 자, 이만큼만 빠져. 나머지는 여기 그대로 있고. 자, 위에 정리. 자, 이렇게 하면은 개 똥꼬쇼, 전설의 똥꼬쇼가 완성이 됩니다. 전설의 똥꼬쇼 보여? 보이냐고, 전설의 똥꼬쇼. 아, 힘들구만. 자, 이렇게 해서 이 맵은 클리어가 되는 것 같은데, 등산도 끝났다고? 등산 가야 되네. 왜 등산을 가야 되는 거야 도대체?
나는 게임하는 스트리머인데 왜 내가 등산을 가야 되냐고 도대체. 설명 좀 해줘봐. 자, 이쪽 라인 수리 끝났고, 자, 아래 다시 썩는 거 복구해 줍시다. 체이서 눌러줍니다. 게임을 하려면 체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실제 등산을 보내는 게 어딨어, 이씨. 자, 남은 잔당 처치하겠습니다. 남은 잔당 처치. 남쪽에 있는 집도 잘 밀고 있네요. 그래도 특수 유닛 없이 잘 막았다 이 정도면. 가장 컸던 건 이 북쪽이 이 좁은 공간 있잖아. 이 좁은 공간에서 와가지고 막을 수 있었던 것 같아. 저거 아니었으면 못 막았지. 징. 뿅. 지지. 아. 나도 박살난 줄 알았어 이번판. 박살난 줄 알았는데 어떻게 깼네? 아 이게 그 복구 고인물? 재밌겠습니다 GG.